너 진짜 누룽지 안 끓여 먹었냐? 내가 뭐하러 잡았대, 먹었으면. 김치 냄새 난 걸로 봐선 방금 먹은 거야. 땡초가 끓여 먹었다니까. 에이, 스님 될 사람이 거짓말 하겠니? 쟨 스님 될 제목이 아니야. 그래서 큰 스님도 말리는 거고. 먹는데 얼마나 찝찝해. 아까도 사진 찍어놓고 먹는 걸로 뒤라는 거 봤지? 누나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산업은 남자일지도 몰라. 그 아저씨 실컷 밥장 사고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? 내가 해보니까 손님 많으면 정작 자기 배는 못 채워. 어? 시끄러워서 잠 못 잤어? 아니, 범죄 재구성을 해보려고. 작은 누나 말대로면 카일이 누룽지를 끓여 먹고 나가는데? 아 예.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. 뭐예요? 이거란 말이지? 철면피 아니고선 자기가 먹고 그렇게 누나한테 못 뒤집어 씌워. 땡초 아저씨 그런 철면피는 아니야. 장난긴 좀 있어도. 네 방 남자가 범인이야. 어? 손님이 밀려서 저녁을 굶었어.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고픈 거야. 배고프면 잠 안 오잖아. 그렇지. 뭐예요? 큰 누나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실망이다. 내가 보기엔 전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던데. 말 있잖아. 열흘 굶어서 담 안 넘어간 사람 없다고. 굶었으면 한 끼 굶었지 열흘 굶었냐? 근데 저녁 걸렀으면 둘이 같이 걸렀을 거 아니야. 같이 장사인데 누군 먹고 누군 걸렀을 리 있어? 그럼 같이 먹은 거 아니야? 공범! 누룽지 혼자 먹은 것 치곤 많이 없어졌어. 끓인 뿔차나. 진짜 맛있네요.
김치랑 최고 궁합이야. 누가 먹었냐고 하면은 우리 시찜이 떼는 거예요. 떼야지 어쩌겠어요. 난 잘할 수 있는데 자신 있어요? 걱정하지 마. 2006년도 왔을 때 강원도 절에서 그 행자 생활을 했거든요. 그때 자매설이 해봤는데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꿀맛이더라고요. 설이 알죠? 그럼요. 스님도 설이에요? 나 행자였다니까요. 재미로 한 거예요. 이 김치가 향기 너무 좋아. 이 집 둘째 딸이 아무리 족쳐도 절대 불면 안 돼요. 걱정하지 말라. 뭐예요? 그럼 수저가 두 벌 있어야지 왜 한 벌이야? 맞아. 두 개면 둘이 먹은 거 뻔하니까 하나 들고 들어왔겠지. 아, 그런가? 문값 어떻게 그럼?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었어? 문값도 문값이지만 너무 기분 나쁘다. 저것들이 우리만 있다고 깔보는 거야. 마음대로 냉동실에서 누룽지 꺼내서 끓여 먹고. 이제 먹을 거 단속 잘해야지 안 되겠다. 그렇다고 냉동실 잠그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? 바로 먹어 치워야지 뭐. 내일 저녁에 우리 누룽지 남은 거 다 끓여 먹을 거야. 그치? 아휴, 나 잘 때 텔레비전 보지 마 엄마. 잠 깨지는 걸 어떡해. 뭐 멀거니 누워있어. 아, 자는 사람 생각 안 해? 아, 내일부터 마루 나가자. 아이고, 엄마는 왜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라. 아, 그럼 어쩌라고. 너도 늙어봐. 잠 오나. 엄마, 좀 조용히 나가서 맨손 체조라든가 아니면 산책을 좀 하든가 하지. 아니, 청승맞게 새벽부터 무슨 산책이야. 아, 누가 기어들어오래? 왜 기어들어와서 사람 텔레비도 못 보게 해?